좋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나와야 될 이야기들은 호흡, 피지컬, 소리의 사용. 아마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사실. 이게 다른 인강들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거는 지금까지의 인강들은 공통적으로 압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약간 좀 생각을 좀 바꿔왔어요. 압력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내 결론이었어. 그 다음에 압력을 알게 돼도 사용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압력을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압축이었다.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다른 학원이나 유튜버들의 레슨과 혼용하여 공부하다 보니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게 되게 크더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인강 자체를 보고도 공부를 많이 해갖고 소리가 많이 좋아진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걸 좀 봤어요. 그런 것 같아. 다른 유튜버들, 뭐 다른 선생님들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근데 레슨이라는 거를 결국에 이제 내가 진짜 공부를 진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좀 진득하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내용에서 파생된 다음 레슨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다른 것들을 비슷한 줄 알고 섞어서 쓰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로 정식으로 이제 레슨을 하게 한 게 2005년부터니까 올해로 제가 횟수로 17, 18년째네요. 제 학교 후배들은 알겠지만 제가 고2 때부터 애들을 노래를 가르쳤으니까 20년이 넘, 진짜 20년 차거든요. 제가 보컬 레슨 20년 차, 보컬 레슨 20년 차입니다. 제가 20년 차의 그 짬밥으로 진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결국 보컬 레슨 인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학생의 눈높이에서 시작해보자 였습니다. 좀 학생의 눈높이를 좀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선생으로서의 눈높이의 교육이 아니라 기초를 배워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눈높이. 결국 학생들이 원하는 건 빠르게 소리를 얻으려고 하는 오만과 방종에서 온다. 맞잖아! 빠르게 소리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제일 문제인 거 아니야. 그럼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존나 빨리 배울 수 있게 만들어줄게. 알았어? 니네 거기에 맞춰갖고 그냥 존나 빨리 배울 수 있게 만들어줄게 내가. 대신 영상 보고 진짜 제대로 횟수 딱딱 맞춰서 매일매일 할 것. 이해됩니까? 시간 딱딱 정해서 죽어라 할 것. 안 하고 지 맘대로 해서 소리 안 나오면 그냥 죽어. 알겠어? 그냥 죽어. 그냥 죽는 게 빨라. 알겠습니까? 운동 루틴 따라서 루틴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만들 거니까 안 따라하면 그냥 나가 죽어. 그것마저도 안 할 거면 그냥 죽어. 알겠습니까? 그냥 존나 너네들의 유치원생과도 같은 그런 마인드에다 맞춰갖고 만들어줄 테니까 그런데도 니네가 안 했으면 그냥 죽어. 알겠어요? 그냥 죽어.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주겠습니다. 이번 인강의 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결국 발성이든 노래든 몸이 하는 것이다.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방법과 그 사용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피지컬이 중요하고 머리가 나쁜 너희들이 그냥 몸으로 졸라 해서 때려 박아서 소리가 무조건 나오게 만들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제 이론입니다. 교훈, 머리가 돌이라서 이해가 안 되면 비석에 새기듯이 새기자. 이해됐어요? 그 머리가 돌대가리면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새겨!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관심 없어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Fuck you! 성대가 말을 안 들으면요. 때려! 주걱턱이면 고음이 안 되냐? 수술 받아! 병원 가! 무슨 뭐 답이 있어? 자, 내가 운동학적으로 한번 얘기해볼까?